내년의 스마트폰 경쟁은 삼성의 갤럭시 23과 아이폰 15일듯 합니다. 갤럭시 S23 시리즈가 최근 미국 내 전자제품 판매 시 반드시 거쳐야 하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의 FCC 인증을 통과했으며 사실상 제품 출시 준비가 다 끝났다고 보입니다. 스팟성으로 소개되는 배터리 용량과 카메라 화소, 기기 이미지 등에 관심이 쏠리는데 함께 전작 대비 용량이 개선된 배터리 사양이 포함된 FCC 인증문서도 유출됐으며 유출된 FCC 인증문서에는 갤럭시 S23과 갤럭시 S23 울트라의 배터리 모델 번호와 용량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해외 IT 팁스터 정보 유출자들에 따르면 갤럭시 S23 시리즈 고사양 모델 갤럭시 S23 울트라에는 2억 화소 카메라가 탑재될 전망이며 전작인 갤럭시 S22 울트라 1억 800만 화소보다도 개선된 수준으로 역대 스마트폰 화소 중 최고 수준입니다. 소문엔 S23 AP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8 2세대이며 생산은 TSMC에서 생산한 AP로 이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삼성의 엑시노스 시리즈도 살려서 삼성 AP를 살려야 하는데 아예 매몰시키는 듯해서 삼성의 개발은 늘 하다가 막히면 아예 없애는 전략이 많은데 좀 차분히 기다리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솔직히 전작인 S22 GOS 문제도 일부분 게임하는 분들이 이색일 뿐 제품에 어떤 하자가 있었는지 대부분의 사용자들은 모를 일이고 오히려 갤럭시 시리즈의 엄청난 촬영 감각과 고품질에 더 감성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삼성은 오히려 자신들이 잘하는 이미지 문제나 고품질의 디스플레이 등 마니아를 위한 제품 컨셉도 필요해 보입니다. 반면 애플의 내년 출시 예정인 아이폰 15 시리즈가 USB-C 포트, 전 모델 다이내믹 아일랜드 등으로 새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아이폰 시리즈에는 USB-C 충전 규격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유럽연합 EU은 최근 27개 회원국에서 휴대용 전자기기 충전 단자를 USB-C로 단일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국가 등 단체가 굳이 기업의 제품 규격을 규격화하는 것은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데 기업은 나름 자기 제품의 최상의 부품으로 생산하는데 국가나 단체가 제품을 규격화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애플 또한 그간 아이폰에 적용해온 녹자 규격인 라이트닝을 USB-C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권력 앞에 세계 최고 기업도 납작 엎드리는 모습이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이폰 15 프로 프로맥스에는 기존의 물리적 기계식 버튼 대신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이 채택될 것으로 보이며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은 탭틱 엔진을 통해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가벼운 터치만 해도 마치 실제 버튼을 누른 듯한 효과를 주는 것이 특징이며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을 사용하면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 방수에 더 효과적입니다. 아이폰은 특별한 디자인 변경 없이도 세계 제1의 매출이 나는 것은 팀 쿡이 잘해서인지 아님 스티브 잡스의 영혼이 도와주는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2023년 스마트폰의 전쟁 고가폰에서는 애플과 삼성이 치열한 전투를 할 것이며 하위폰은 삼성과 중국 제품이 전쟁을 심하게 할 것으로 보이며 더 이상 스마트폰이 확대하지 못하고 정체되는 시장이라 스마트폰 업체들의 고민도 깊어집니다. 그러나 어떤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든 삼성의 부품 즉 디스플레이 및 SDD 등 삼성 제품은 팔리는 아이러니를 애플이나 기타 스마트폰 업체들의 시기와 또 순간 방심하면 노키아나 모토로라 꼴 나는 것은 순간입니다. 감사합니다.